돈에 미친 제주도민 맛집 호소인들에 대한 경고. 식당이 하게. 야, 무서워. 여기 인스타 계정에서 요즘 제주 맛집 많이 올라오는데 믿을 만한 곳이야? 그거 왜 나한테 물어보면? 아, 너는 제주도민이잖아. 좋아. 아, 이 계정은 걸러볼라. 왜? 아, 모란식당을 제주도민 맛집이라 소개했잖아. 결국은 광고 표시도 안 하고. 그 식당이 왜? 그리고 광고 아닐 수도 있잖아. 도민들은 다 알아듬죠. 뭐를? 아, 진짜 유명한 도민 맛집은 도민들은 무조건 한 번씩 들어봤을 건데 그런 것도 아니고. 이들을 제주 도민 맛집이라 소개하는 거 보면 계정 주인도 제주 도민 아닐 거라. 광고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? 에이, 제주 도민 눈은 못 속였죠. 육지에서 와 그랜 그냥 기만 하는 거 주게. 광고하는 건 좋다 이 말이여. 캔디 음식 수준이나 서비스 수준은 보고 광고해야 될 거 아니? 막 맛집땐 골아 넣으면 누군가 제주도 여행 갈 때 그거 영상 보면 참고해 갈 건데 그 식당이 실망해 보면 제주 이미 안 좋아지는 거라. 아, 결국 악순환인 거라. 사장님은 광고비 써 썩은행 그냥 맛 좋든 포장 광고에 아니면 그 막 음식 경 안 나오는데 막 지들끼리 세팅에 막 휘황찬란하게 찍어버려. 결국 아쉬운 부분은 보완되지 못하고 손님 오면 손님은 실망해. 그래도 음식 맛은 객관적인 거잖아. 걔나 그래서 나가 할 말이 어신 거라. 솔직히 나가 맛 좋게 먹어도 다른 사람은 맛없게 먹을 수도 있신 거고 또 그거 반대일 수도 있신 거고. 참 어렵긴 하네. 경해도에 나 소신발을 하나 하큼해. 식당 수준이 너무 떨어지면 광고 좀 받지 말고 해. 만약에 경할 경우 본인들 식당 많이 다녀왔을 거 아닐까? 회장님한테 좀 절반의 소리 좀 해줍소. 경하고 광고 다 좋아. 캔디 광고 표기 좀 하게.